네, 안녕하세요. 1월 9일 아침엔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올해도 여전히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망해가는 이 조국 유다의 운명 앞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새해가 됐죠. 새해가 돼서 뭔가 좀 힘을 얻고 또 뭐랄까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지만, 사실 2023년도 지나간 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해한해 살이를 거듭할수록 절절히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도 이 슬픔이, 고통이 해를 거듭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오늘 본문 서두에 예레미야는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북으로부터 들려오는 멸망의 소식은 예레미야에게 이 마치 온몸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의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와 전쟁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그런 아픔이 느껴집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재난의 연속, 또 그렇게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되어서 멸망해 버릴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나팔 소리와 적군의 깃발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멸망 이후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빛이 보이지 않고 또 땅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쑥밭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이나 공중의 새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메마른 황량함만이 감돌 뿐입니다. 유다 전역에 있는 모든 성읍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분노 앞에 허물어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 아무것도 살지 않는 참혹한 현장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앞쪽에 언급한 것과 사뭇 다른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참혹한 현장에 무언가를 남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지금은 바꾸지 않고 온 땅과 하늘을 내 이름으로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작정하였기에 후회하거나 돌이킬 뜻이 전혀 없으십니다. 적군의 말발굽 소리에 모두 혼비백산 도망할 것이며, 또 아무도 남지 않은 이 성이 버림받은 그들의 모습처럼 덩그러니 남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데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죽음의 고통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붉은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하며 화장으로 눈을 꾸미고 있습니다. 굳이 이 눈화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며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그야말로 물들였던 이세벨입니다. 결국 예후를 위시한 혁명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후가 이세벨을 찾았을 때 그녀가 눈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재앙과 죽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랬기에 그저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왜눈 화장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요. 실제로 붉은 옷을 입고 또 금으로 장식을 하고 이 눈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행위는 당시 우상 숭배자들의 이 격식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소국이었던 오늘 이 유다가
당대의 제국이 될 이 바벨론의 침략에 옆 나라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인,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헐레벌떡 또 다른 우상을 찾아 구걸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들이 이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강한 힘을 가진 다른 나라에 빌붙고 아첨하려 했던 이 유다의 실상을 멸망이라는 화로 무너뜨리시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아수르, 뭐 이집트, 바벨론 등과 같은 당대의 대국들 사이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뭐 외교적으로 본다면 힘없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다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또 인애로 이어오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힘에 굴복되어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변질된 문화에 점철되어 살아왔던 지난날의 결과가 결국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되는 결과로 가져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여인의 비명 소리는 그러한 유다의 처절함을 떠올리는 듯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조금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우리가 떠나보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달력을 찢으며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힘들 때가 많습니다. 끝없이 끝없이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 앞에 고민하는 나날도 이어질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의 모양은 다른 경우가 계속 이어지죠.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몰랐는데 죄를 지었다고 멸망받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받았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기대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모습 아닐까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통해 듣고 고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좌절할까요? 우리 또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을 부정하며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는 이 고통들을 다른 것에 기대며 그 고통을 이기고 싶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만큼 삶의 굴곡 앞에 그분과 제대로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이 남유다의 그것과는 다른 결과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지 않을까요? 자, 올해도 여전합니다. 많이 기대하셨겠지만 올해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음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조금만 더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면 바로 그때부터 올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